호숫가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밤사이 기온은 뚝 떨어졌습니다.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기침소리. 배고파. 엄마 어디 있어? 과랑잠에 해가 떠오르자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나온 사남매. 집 안보다 밖이 더 따뜻합니다. 물을 끓이는 나다. 아침이면 엄마가 했던 것처럼 동생들을 씻깁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라도 걸릴까봐 꼭 물을 데워서 쓰지요. 나다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동생들을 깨끗이 씻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도 엄마처럼 동생들을 챙기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아직도 동생들 뒷바라지는 서툴기만 합니다. 맞아요. 빈 그릇을 들고 이웃집으로 가는 셋째. 몇백 미터나 떨어진 이웃집까지 대체 무슨 일로 온 것일까? 잠시 후 이웃집에서 나온 셋째의 얼굴이 환합니다. 알고 보니 음식을 얻어온 것이었죠. 너무 배가 고파 사정사정해서 가져온 것인데 둘째가 끼어들었습니다. 허기진 막내까지 가세했습니다. 금세 동이 나버린 음식. 한 입도 먹지 못한 둘째는 속이 상해 밖으로 나가 눈물을 떨굽니다. 음식을 가져온 건 자신인데 맥까지 맞은 게 억울한 셋째. 비록 매는 들었지만 싸움의 원인이 배고픔이라는 걸 아는 나다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울적할 때는 막내의 애교가 최고의 약이죠. 다시 호숫가를 찾은 나다. 현재로선 여기밖에 일거리를 구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또 퇴짜입니다. 2년 전 호수로 향하는 차를 따라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다에게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지만 정부가 어린아이들이 일하는 걸 금지한 이후로 일거리는 줄었습니다. 불법인 걸 알면서도 나다의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일거리를 주기도 합니다. 먹을 게 없어 굶주린 채 잠이 들 때마다 나다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떻게든 동생들을 지켜내겠다고.
펄떡이는 물고기를 왼손으로 떼낼 때마다 날카로운 비늘에 손가락이 찔리는 일은 다반사. 상처가 생기고 아무는 일이 반복되면서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 명의 동생을 돌봐야 하는 가장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 손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굳은 살이 박인다 해도 좀처럼 덜어지지 않는 무게. 그 시간 집에 남은 동생들은 뭘 하고 있을까? 이모, 이모 무새 아무튼 그다니. 나다가 동생들을 위해 만들어준 장난감입니다. 뭐라기는 왜? 그나마도 생각해 지금 그 하는가 다 이제. 손재주가 좋은 나다는 틈틈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동생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호숫가에서는 얼추 일이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일당으로 생선 몇 마리를 받았습니다. 산디. 천 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손과 마음이 오늘은 묵직합니다. 나다가 식사 준비를 시작하자 동생들도 밥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생선은 사남매에게 최고의 반찬입니다. 또한 엄마에 대한 추억이기도 하죠. 노는 데 빠져있던 내마도 밥 먹으라는 말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모처럼 푸짐한 밥상. 우갈리와 생선뿐이지만 지금 사남매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은 서로 먹겠다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비워진 그릇.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 비웠지만 오래된 허기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동생들에게 나다는 엄마 아빠이자 슈퍼맨 같은 존재입니다. 먹을 걸 구해오고 아픈 것도 낫게 해주니까요. 그만큼 나다가 살아내야 하는 하루는 버겁고 무겁습니다.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12살 소년 가장 나다. 어린 가장의 어깨는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2014년 에티오피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손님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 학회를 한번 했을 때 연극 같은 거를 했어요. 개똥벌레라고. 그맘때 제가 지금 배우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꿈을 이룬 배우 유연석 씨.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도 아이들이 한 가지의 꿈은 꼭 갖기를 희망했습니다. 이거 뜻 설명 좀 해주세요, 누가. 그리고 멋진 꿈을 가진 소녀도 만났죠. 와. 큰 꿈을 꾸던 측계도 지금쯤 많이 자랐을까요? 2년 뒤, 지구 반바퀴를 돌아 유연석 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아, 여기 꿈 그대로네. 어제처럼 생생한 그날의 기억들. 아, 키가 더 컸어. 특계 역시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깜꿍. 조금. 한. 그리고 유연석 씨에게 짤막한 영상 편지를 보내온 특계. Ani supaya yang tiga mereka jelasin semua ni sinergi bokot deh, gudah segala tu mak. 저 기억한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너무 뭐 이렇게 뭉클하고 예 너무 보고 싶네. 나눔으로 아이들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손길들이 모아서 큰 도움이 되고 이 친구들한테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이거 하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작은 뭐라도 시작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작은 나눔이 모여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금처럼 밝은 모습들 잃지 않고 행복한 꿈 항상 꾸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잘락토마 굿밤. 고질라 다음은 누가 부터래야 되소? 이리 가자. 그때 뭐 봐요? 그때 얘기하면 다 하고 있는 거.